아, 요즘 손님 떨어지는 게 다 이 새끼 때문이었네. 이 새끼? 아, 나 정원이가 없네. 뭔데? 뭐 하는 거야? 뭐가? 아, 이 새끼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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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가 돌격형이네. 아. 아, 맛있다. 자기야. 응? 혹시 뭐 향수 바꿨어? 아니, 나 향수 안 뿌리는데? 그래, 근데 어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저, 아 맞다, 원래 꽃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거지. 아 뭐야, 진짜 난다니까. 아 뭐야, 야리요. 야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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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앉아. 왜 자꾸 쳐다보세요? 얼탱 없네. 시간 쓰지 마. 아, 잠깐. 어? 아. 뭐야, 김승진 눈치 왜 이렇게 빨라? 아유, 뭘? 너 진짜 나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 뭐 그런 말을 하냐? 맞아, 전선한 배 액상 바꿨어, 요구르트 맛으로. 난 블루베리가 좋은데. 아 그래? 그럼 블루베리 피는 여자 만나면 되겠네. 나는 요구르트 맛 피는 그런 여자니까. 아 왜? 김승진이 블루베리 피는 여자 만나면 되겠네. 야, 이거 울 일 아닌데 왜 이래?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눈물 닦아줄게. 야 은지, 하지 말라고. 닦아줄게. 하지 말라고. 야려, 야 야려. 신경 쓰지 마. 어, 근데 자기야,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만난 지 1주년이잖아. 그러네.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벚꽃 놀이를 갔는데 벚꽃보다 더 환하게 웃는 너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 남산타워 가서 우리 야경 보다가 그때 처음으로 손잡았고, 그리고 시그니엘 더 라운지에서 첫 키스했고. 아 뭐야, 너무 감동해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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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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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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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귀여워. 연병하고 있다 진짜. 우웩. 야, 쟤는 언제 저 꺼이꺼이라고 있는 거야 계속. 아유, 시그니엘은 무슨 아이리스 모텔이 훨씬 좋지 무슨. 아유, 부럽냐? 아니 안 부러운데? 부러워하는 거 같은데. 그럼 김승진, 우리 처음 만났는데 기억나? 내 친구 자취방, 내 친구가 너 데리고 왔을 때. 아 맞아. 그러면 우리 처음 같이 흡연한 데 기억나? 내 친구 자취방, 내 친구가 담배 알려줬을 때.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첫 키스한 데도 기억나? 내 친구 자취방, 내 친구 알바 갔을 때. 손님, 손님 저희 죄송한데 가게 규정상 1인 1메뉴 주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없는 사람 쳐요. 융통성이 아니, 되게 없으시다. 아니 어떻게 보이는데 없는 사람을 취급해요. 아 진짜. 그럼 뭐 안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눈을 해? 에? 에? 아저씨. 예. 없는 사람 하자고. 에? 아 이러지 마시고 1인 1메뉴 부탁드립니다. 아 왜 이럴까 지금. 아 기다려봐. 맛있어요? 대답을 하네. 아 뭐해 뭐 하시는. 아니 가져오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게 어딨어. 아, 손님 어디가? 손님 손님. 어우 세 개 생겼네 우리. 아 세 개 생겼어요. 근데 골목 식당의 포방터 아저씨예요? 은지 혼자 뭐 생각하고 치지 마. 얘기해주고 쳐야 될 거 아니야. 아 갑자기 생각난 걸 어떡해, 개그맨인데. 재치 덩어리야 아주. 가요 좀 포방터 아저씨. 아 짜증나게 진짜 시켰잖아. 에? 아 요즘 손님 떨어지는 게 다 이 새끼 때문이었네. 이 새끼? 아 나 정원이가 없네. 뭔데? 뭐 하는 에? 거야? 뭐가? 아 이 새끼 봐라. 야 야 야. 어, 머리가 돌격형이네. 미안해요. 예. 네, 농담. 뭐야? 아니 장난치다 그런 거야. 죄송해요. 네,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야 정리하고 꺼져. 예,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은지. 왜 그래? 사과를 하시라고요. 은지 아갈. 아갈 좀. 방금 우리 오빠한테 꺼지라고 하셨죠. 사과하세요. 반말하셨죠. 사과하세요. 아갈 괜찮아. 난 괜찮아. 아갈. 뭐가 괜찮아? 야, 뭐야 너? 우리 모르세요? 니네가 누군데? 우리요. 누구냐고. 김승진 각갈. 은지 아갈 아갈. 은지. 누구냐고. 김승진 각갈.
그러니까 누구냐고. 아, 진짜 어떡하지? 저희를 왜 모르세요? 그 사과하세요. 저희 오빠한테 하신 거. 이제 아가야죠. 사과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 나갈. 뭘 봐요. 사과하세요. 토 나갈. 사과하시라고요. 그 샤우팅 아갈. 사과하시라고요. 아갈 좀 아갈 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에? 그냥 가요 좀. 에? 아니 왜 내가 좀 예민해서 여자친구랑 싸우려고 해. 그냥 가라고. 좀 가요. 어 뭐가 자꾸 나오냐 여기. 아 가요. 나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반전이 있네. 가요. 죄송해요 진짜로. 돌격! 카운터로 돌격! 참아. 미안해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보낼 거야? 괜찮아 은지. 은지! 잘 때렸어 김승지! 와, 쌩 양아치네. 와. 잘 때렸어. 내 양아치 만나고 있었네. 잘 때렸어. 왜요? 잘 때렸어. 내가? 그냥 보낼 거야? 그냥 보낸다고 네가? 네가 인천 김승진이 그냥 보낸다고? 좀, 아가 좀 주둥이 좀 아가 여물 여물! 왜 이렇게 울잖아 따다다다다다다! 좀 자식 가만 있어! 야, 네가 때렸어? 아, 나 이쪽이 편해요, 내가. 아저씨, 야, 아이, 아이, 그래, 내가 때렸다, 왜? 에? 그냥 가라고, 좀. 어딜 가냐고. 그냥 가라고요. 내가 어딜 가냐고, 여기가 우리 가게인데. 아, 나 진짜 짜증나. 잘한다, 잘한다. 자, 너 잘한다. 잘한다. 야, 너 은재 가만 있어. 배 내려. 다 눈 감고 있어. 배 내리라고. 야, 배 좀 내려봐. 잠깐만, 경호. 배 내려. 야, 포방터 배 내려. 뭐라는 거야? 배 내리라고. 야, 배 보지 마. 날려. 팔을 내리면 배가 내려가잖아. 아, 진짜. 너 소리 지르지 마, 진짜. 아, 좋았다. 앉아. 야, 근데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산, 이 지리산을 한 시간 동안 타냐? 아이, 다 아, 왔잖아. 앉아봐. 야, 힘들게 올라왔으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산채 비빔밥을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지금 사장님 나물 보이죠, 저거? 저기 산의 전기를 먹은 나물들 사장님이 직접 캐시는 거라니까. 와. 사장님이 키운 나물은 그냥 다른 나물하고 와이 달라요. 이건 그냥 산을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통째로. 오, 오. 일단 야 배고프다 빨리 시키자. 오케이 오케이. 난 산채 비빔밥. 나도 산채 비빔밥. 난 오므라이스. 여기 산채 비빔밥 두 개랑 오므라이스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시킬 뻔했어. 아니 지리산 한 시간 만에 타고 왔는데 오므라이스를 왜 시키는 거야?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나? 너 요즘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 속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막 피부 가렵고 잠도 잘 못 자고. 내가 너 생각해가지고 여기 맛 좋고 건강이 좋은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걸 먹어야겠어? 너 산 올라올 때 힘들었잖아. 맞지? 보약이 필요 없대니까. 네. 이게 그냥 보약이에요. 이거 먹고 열심히 내려갖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야. 네. 뭐 먹을래?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를 왜 먹냐고.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를.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예, 예. 아, 그만 싸우시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저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어? 어? 연예인인가? 아니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34회 때 나왔었습니다. 오! 오! 뭐야? 아 몰랐어! 아, 아, 제가 그때 말이에요. 네. 네? 윤택 씨랑 네. 3박 4일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해준 산채 비빔밥만 오, 하루에 다섯 끼씩 먹었어요. 와 대박이다, 얼마나 대박이다. 맛있으면 네. 배 말했잖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게 대박이 오케이. 났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네?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죠? 저 동치미 봐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사장님 죄송해요. 아니 사장님 죄송해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아니 그럼 야! 야 개 좀 그만 찍게! 개가 짖고 있어 자꾸.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야 너 뭐 하는 거야 눈치 없이. 뭐해? 아 결혼도 안 해가 동치미를 왜 봐? 아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아유, 내가 또 태훈이 잘 아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유가 있겠지. 아유, 분위기를 망쳐. 태훈 앉아봐 앉아봐. 아 너 왜 그래? 요새 운동할 때 약간 채식 위주로 운동해가지고 약간 이 나물 같은 거 물려서 못 먹겠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근다분해. 근다분해. 산채 비빔밥 산채로 묻는다. 약간 어감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그래? 그거네 그거야 그거야 그러면 뭔데. 얘가 어릴 때 그 슈퍼마리 좋아했었잖아. 알지. 여기 들어가는 버섯 약간 슈퍼마리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맞아. 맞아. 뭐야 왜 그래 야 맞아! 왜 그래 왜 그래 야 너까지 왜 그러냐. 잠깐만, 야, 정말 너 이거 가만이야 가만이야 너 가만이야 너 뭐야 너, 너 가만을 왜 가만 쓰고 가만을 쓰고 지리산에 올라와 웃어 버섯을 너 때문에... 슈퍼마리한테 양보한다고. 왜 그러는 거야? 신발다! 뭐야? 어,
신 봤어요 여러분. 뭐예요 사장님? 이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삼입니다. 산삼이에요. 대박. 대박 났어요.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예,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산채 비빔밥에다가 이 산삼을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죠. 와, 이렇게 비싼 걸요? 예, 산채 비빔밥 3개 드릴까요? 오므라이스 3개 드릴까요? 오므라이스 다 먹어라. 저거를 왜 저거를 오므라이스 왜 다 먹어. 아, 밥 먹으러 맛있게 밥 먹으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오므라이스 먹어.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산채 비빔밥 두 개랑 오므라이스 하나 주세요. 예, 아, 네,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앉아. 아니 뭐야? 아 이거 저거지.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계란이 다 떨어져 깨져버려. 아유 어쩔 수 없네. 아깝게 이거. 아 미안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해드리려 그랬는데 네. 계란이 다 떨어져. 얼마 사장님한테 왜 그래? 그래. 미안해. 아 일부러 해드리려고 했어. 너 왜 그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계란이 다 깨졌어. 아 사장님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진짜? 아 그냥 산채비빔밥 먹으라고. 아 왜 못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야만 그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아 너무 눈치가 없잖아. 아유, 그래도 아 됐어. 야 태훈아! 야 태훈아! 야! 맞아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야! 아 됐어. 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맛있게 먹고 내려가자. 아 좋아. 쟤 산채 비빔밥 두 개 맛있게 해주세요. 아 예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먹어 그냥. 예. 자 산채 비빔밥 여기 있어요. 계란 여기 있어요. 야! 야 뭐야? 뭐야? 너 뭐야? 나 오늘 장사!